예비역과 시즌2 언론 파괴 방송 파괴입니다. 이동한 인사청문회 때 보셨습니다. 학폭이 없었다 라고 모든 세력을 일관하다가 일부 있었겠죠 라고 뻔뻔하게 대답하더니 그럼 학폭이 왜 안 걸렸냐 했더니 학교가 그건 알아서겠죠 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아니었고 학폭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럼 왜 아들이 전화가 왔으니까 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말이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런 잘못 하지 않았는데 왜 시작 한 번도 빼달라고 전화했던 그 사모님들은 이동한 방통위원장이 아들을 왜 전화하고 되겠습니까? 이제 MBC, KBS, YTN 하나하나 차근차근 장악하거나 민영화하고 있습니다. YTN의 최대 주주인 한전 KDN과 마사회는 이미 매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C의 최대 주주인 박문진 이사장 해임, KBS 이사장 해임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한상의 방통위원장 부당한 해임을 의결한 이후 147로 8월 한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KBS 사장에 대한 해임만이 상정되었습니다. 내일 9월 6일 아마 공수일 요식행위 공청회를 거치고 나서 KBS 사장 해임 그리고 박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과 그 결정으로 MBC 사장까지도 해임할 겁니다. 이제는 경영진 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KBS, MBC의 민영화, YTN의 민영화, 공영방송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정환,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스스로 스피드닥터라고 합니다. 스피드닥터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영포빌딩에서 초반에 기업을 통해서 국정원 통화 언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대응과 징계 그리고 국정원 특별히 사용 유효까지 어느 하나 언론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앉힌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스텔의 아웃스텔도 돌파하고 합니다.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도 모르고 후쿠시마 원수 개강이라고 주장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우리 옆에 한 집단연단과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이 그리고 그들을 배치하는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를 엄단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언론을 장악하고 공정 언론을 지향한 언론인을 부당하게 해임시키거나 집계시키겠다는 것을 경고하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자료를 예고하고 아무리 지적해도 집계의 정기정권, 신자 부인, 개인정보 도둑이 한 건도 났습니다. 한 건, 다섯 건, 도둑이 580건이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국회에서 의사청문회하고 긴급 전환들이라고 국정원선을 진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으시자 이재명 대표 함께